과거엔 우리 대한민국의 부실공사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을 때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다행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건물이 무너지는 직전에 그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점점 다가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 내 실력과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또 주어진 운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할 뿐이지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멘.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지만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다. 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모른다, 너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봉사의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집을 짓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든지 내 계명을 듣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26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룹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인생의 두 그룹을 설명하면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그룹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들은 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집을 짓는데 지하를 파도 모래 위에 단단한 모래 위에 지하를 파면 빨리 파게 되고 무엇이든지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돌이 파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하여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 말씀이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가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흙이나 모든 것이 단단해집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오지, 물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딱딱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흙에 무엇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흙 위에 집도 짓고 흙 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기가 지나면 반드시 겨울철에는 우기가 됩니다. 그때는 많은 비가 폭풍을 동반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삽시간에 급류가 되고 또 토사들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지라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정하겠죠. 물질에 자기 삶의 기초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이 된다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하려는 마음들이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 기초가 물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기초가 물질이겠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의 인생의 기초를 물질에 두는 사람, 그의 인생의 기초를 권력에 두는 사람. 여러분,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다 삶의 기초를 권력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바로 무너질 건물로 들어서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면 모래같이 삶의 토대를 연약하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삽시간에 다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다짐하셨습니까? 자,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다짐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내가 그런 다짐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 가운데 새로운 구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해 결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예배 잘 참석합니다, 저 열심히 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합니다, 저 말씀 증거합니다, 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물질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지는 않는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일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두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고난의 속에서 이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통장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 세상 가운데서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섭섭한 일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섭섭한 일 만나면 다 무너집니다. 연약한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멀리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다짐합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역풍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네요.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네요 하나님.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모래 위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고 모래 위에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아도 그거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폼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궁을 크게 짓고 복도만 1.5km를 만들었어요. 복도만 1.5km를 걷도록 만들면서 그 가운데 걸을 때마다 위에서 향수를 쫙 뿌려서 아주 좋은 냄새를 나도록 만들 만큼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십만 달러에 상응하는 왕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의 말굽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낌으로 마지막 순간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함이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네로 황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명성이 있어도 무너지는 내리막 길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네. 정말 인생은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고향에 내려가서 참 건강해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짧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불심판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신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건재함을 가지게 되고 이처럼 우리는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 위에다가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왜?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르침에 놀라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이야 이번 목사님 최고입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놀라는 것으로 마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마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마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산상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질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이거 무너지면 끝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30대라고요?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와서 이것저것 하고 기도하고 혼자 왔다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5515번이 어느 코스로 가나 이렇게 보려고 뒤를 돌아가지고 탁 5515번의 노선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팍 하는 굉음이 났어요. 바로 뒤에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가 서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퍽 치고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애도 넘어졌어요. 제 바로 뒤였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퍽 바로 넘어져 있고 오토바이도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집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인생의 집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또 병원에 가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야,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말씀을 듣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다음에 실천해야지,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 인생이 헛수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찔림과 아픔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요. 말씀을 듣고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신앙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하나님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어요. 아, 나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구나. 야, 저는 은퇴를 20년 남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풍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물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손을 펴서 하늘나라에 나의 보화를 두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물질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찬성입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시간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신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이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부분에 있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삶에 도전을 하고 새롭게 실천함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서 가장 큰 방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모든 것을 승부하려는 이 시대를 가운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먹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의 이 물질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물질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제가 움켜진 손을 펴겠습니다. 아멘, 제가 제게 주어진 이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딛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는요, 은혜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원수로 삼아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반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요. 다른 거는 봉사합시다. 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인간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은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고, 저 사람은 어디고 어디라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도 이걸 못 푸는 거예요. 빗장을 못 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옹졸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풀어가야 될 관계의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하게 꽁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저를 보면 안 되고 옆 사람 우리는 참 옹졸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자 같이 해볼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랬었구나. 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꽁 하는 마음 가지고, 지역 감정 가지고, 꽁 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 지역 갈등 매우 큽니다. 보수 진보 매우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 주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에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움이냐? 물질,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반석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물질과 인간관계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보셨다고요? 남주라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남주라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다고요? 봉사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것인데 언제 설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물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할게요. 언제 합니까? 부자 되면요, 부자 되기 전에 부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불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물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 신방 가서 들어보면 다 한두 사람씩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그래요. 뭐가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는 관계를 할지라도 만나면 악수하는 사이는 되자.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너지는 건물로 들어가는 인생, 인생이 무너지고 나서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인생,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면 돌아서야지. 다음에, 아니요 다음 기회 없어요. 내년에, 아니요 내년 기회 없어요. 저도 여러분 오늘 못 만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에 기회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물질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계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